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입니다. 얘는 뽀뽀입니다. 오늘은 이제 놀이터에서 한번 저 오늘 마트에서 사온 갑옷을 개봉해볼 건데요. 빨리 개봉일을 시작했습니다. 고고! 어차피 뽀뽀의 아이스카가 이렇게 팔로우입니다. 생각보다 머리가 작네요. 이 갑옷은 소가 갑옷입니다. 어? 이거는 버팔로인 것 같은 버팔로인 것 같습니다. 버팔로 진짜입니다. 버팔로 갑옷. 야 버팔로. 자 우리 뽀동이의 갑옷은 뭔가요? 바로 크라이언. 크라이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얘는 사자인데 백수의 왕 사자입니다. 아 백수의 왕 사자. 우리 최강 동물 백과에서 사자는 몇 위까지 했나요? 3위였습니다. 사자가 세. 한번 동물로 변신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옛날 카봇보다는 좀 간단해진 것 같은데요? 아니 이거는 조립이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렇게 추운데 또 밖에서 해야 되나요? 네 밖에서 해야 됩니다. 아빠는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. 그래도 오늘 날씨가 춥네요. 네. 우리 뽀뽀님과 뽀동님은 춥지 않나요? 안 춥습니다. 근데 이거 조립하는 법을 잘 몰라서 일단 대충 해볼게요. 대충은 안 됩니다. 거의 해볼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그걸 해볼게요. 설명서를 보면 할 수 있을 텐데. 네, 설명서를 이제 우리 뽀뽀님도 설명서를 읽을 수 있지 않나요? 네, 설명서는 그냥 네.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. 네,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. 그리고 우리 뽀뽀님은 설명서 안 보나요? 네, 저는 설명서 같은 거 안 봅니다. 설명서가 기본인데요. 이렇게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. 뽀뽀님, 저랑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. 알겠어요. 근데 우리 뽀뽀님 왜 바닥에 안 앉나요? 네? 바닥에 왜 안 앉아요? 아, 저는 요 들어온 거를 싫어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한번 나의 모드로 팔로에 목이 들어갔습니다. 얼굴이 뽀동님이 이걸 좀 잘 조립하네요. 뽀동님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? 본 적은 없지만 그냥 해봤습니다. 이런 거 같습니다. 우리 뽀뽀님은요? 잘 조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잘 조립하고 있습니다. 매뉴얼을 안 봤어도 벌써 팔로는 더 팔로의 모습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. 전 설명서를 보겠습니다. 네. 오빠님이 드디어 설명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.